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 작업에 외부 데이터 가족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가 현황 시트 클릭하시고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A3셀부터 표시하고자 합니다. A3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올 데이터는 인사고가라는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인사고가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첫 번째, 4번, 그다음 이름, 부서 코드, 부서명, 직위, 입사일자, 직무 수행 능력, 그다음에 이해 판단력, 성실 책임감, 그다음 절충 협조력까지 필드를 가져옵니다. 다음에 클릭하시고요. 가져올 데이터의 조건을 지정하고자 하는데요. 부서 코드를 선택하고 S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값을 선택하신 다음에 영문 S를 입력하시고요. 다음 입사일자를 선택하시고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크거나 같다. 2017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작거나 같다. 2017년 12월 31일이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을 지정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기준을 부서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4번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신 다음 다음을 클릭하시고 마침을 누릅니다. 표 형태로 A3셀부터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가져오신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표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범위로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메시지가 창이 뜨시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급 필터 문제를 실습하기 위해서 직무 수행 시트를 클릭합니다. 고급 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먼저 작성을 하시는데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실 때는 필드명을 위쪽에 있는 필드명과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입력할 위치 A15셀에다가요. 직무 수행 능력 점수의 최대 점수이거나 최소 점수인 자료의 모든 정보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최대라고 필드명을 임의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요, equal, 문제에 제시된 함수, 라지 함수를 사용합니다. 라지 입력하시고요. 직무 수행 능력 점수가 있는 F2부터요, F13까지만 선택하시고요. 절대 참조하신 다음에 쉼표,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큰 값이 F2셀의 값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다시 한번 직무 최소라는 필드명을 하나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같은 방법인데요. 같은 행에 입력하시면 AND 조건이기 때문에 만족한 데이터가 없겠죠. 행을 다르게 하셔서요. equal small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범위는 F2부터 F13까지만 선택하시고 F4 절대 참조. 그다음 첫 번째 작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값이 F2셀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 엔터 누릅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1부터 I13 영역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은 조금 전에 입력해 놓으셨던 A15부터 B17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에 오셔서요. A20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가장 큰 값이거나 가장 작은 값. 데이터가 세 건이 나온 이유는 작은 값 동일한 값이 두 개가 있어서 세 건이 추출된 것 같습니다. 자, 고급 필터 문제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A2부터 I1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다음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때 결정 선택하시고요. 수식은 부서명이 기획실이 아니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이면서 and 조건이겠죠. equal and란 함수가 필요합니다. and란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그 다음 부서명의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C2셀을 선택한 다음에 F4 두번 누르셔서요. C열만 고정하고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기획실이 아니면서 같지 않다. 부등호 바라 서로 마주보게 하시고요. 기획실이라고 입력합니다. 기획실이 아니면서 그 다음 입사일자의 입사월 월을 추출하기 위해서요. month 함수를 입력합니다. month 입사일자가 있는 이 셀을 선택하되 절대참조가 되어 있죠. F4라는 기능키를 한번 다시 한번 두번 누르셔서요. 이 열만을 고정합니다. 입사일자에서 월을 추출한 값이 실습하는 오늘 날짜의 월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요. 마찬가지로 month 함수가 필요한데 오늘 날짜에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today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today 가로 열고 가로 닫고 month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가로가 지금 두 개가 닫혔는데요. 한 번 더 닫아야만 and에 대한 가로를 닫을 수가 있고요. 조건을 작성하셨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라면 서식을 클릭해서요. 문제에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했고요. 글꼴 색깔을 파랑색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글꼴 색깔 파랑 굵게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하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클릭하시면 샵샵샵이 나온다는 얘기는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고요. 열 너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하는 날짜에 따라서요. 저는 10월 달에 실습을 하고 있어서 10월에 해당한 데이터가 이렇게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습하는 날짜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직무 수행 시트에 F14부터요. I14를 선택합니다. F14부터 I14까지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셀 잠금 우리 보호 탭에 가셔갖고요. 셀 잠금과 숨김을 체크를 하십니다.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검토에 가셔서 시트 보호 클릭하셔가지고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허용할 내용에는 잠긴 셀을 선택하는 거와 잠기지 않은 셀을 선택하는 거, 두 가지는 허용하겠습니다.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통합문서 보호를 클릭하셔서요. 삽입, 워크시트의 삽입, 삭제, 이동, 이름 바꾸기를 할수 없도록 구조만 보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시고요. 안 되어 있다면 체크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명을 표시하는 건데요. 제품명은 제품 코드에서요. 맨 앞에 두 자리와 맨 뒤에 한 자리를 이용해서 가져오시오. 아래쪽에 갔더니 H1부터 SE까지 데이터를 찾아서 열의 위치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에 있는 1, 2, 3을 가지고 행의 위치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찾아서 표시할 C4셀을 선택하시고요. equal index라고 입력합니다. 인덱스는 첫 번째 실제 값에 있는 데이터 영역 C26부터 F28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의 행의 위치는 right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오른쪽 한 글자를 가져와서 행의 위치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열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매치 함수 안에 찾아올 값은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제품 코드 B4에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을 아래쪽에 H1부터 SE까지 작성된 코드를 가지고 가서 절대 참조 필요하겠죠.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의 위치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 닫고요. 그다음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행과 열이 교차하는 데이터에 제품명을 찾아다가 결과를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코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 1, 2, 3은 여기에서 행의 번호를 얘기하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두 글자는 여기 표 위에서 행에 있는 코드, 제품 코드고요. 제품 코드의 매치함수를 통해서 1, 2, 3, 4라는 값이 반환되면 행과 열이 교차하는 제품명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최종 판매 금액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 4세대 클릭하시고요. 최종 판매 금액은 판매 수량이 평균 판매 수량 이상인 경우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비교 작업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I4에다가 if 만약에요. 판매 수량 H4에 있는 값이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크거나 같다. average 함수가 필요하시고요. average 함수는 판매 수량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선택이 안 되시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H4부터 H22 영역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평균값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쉼표 가로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쉼표. 문제에서 평균 이상인 경우에는 정가 곱하기 판매 수량에서 가로 열고 정가 우리 F4 곱하기 그다음에 판매 수량 H4 그다음에 곱하기 아니 가로 닫고 곱하기 15% 할인된 가격이라면 100%에서 15%를 빼면 85%입니다. 그래서 85%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미만인 경우는 그냥 정가 곱하기 판매 수량으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4 곱하기 H4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최종 판매 금액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 또는 Alt F12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public function fn F가 대문자네요. FN 평가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정가, 판매 수량을 입력받겠습니다. 그 다음 안쪽에다가요. 정가 곱하기 판매 수량 값, 곱한 값이 100만원 이상이면 양호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셀렉트 케이스 부분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다가 셀렉트 케이스 주간 판매 금액은 정가 곱하기 판매 수량을 통해서 주간 판매 금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을 곱한 값이 100만원 이상입니까? case is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FN 평가에다가 양호라고 쓸 거고요. 표시할 거고요. 다시 한번 비교할 건데요. case is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 10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100만원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가 추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남아있는 데이터는 100만원 미만 데이터만 남아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30만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보통이라고 할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량이라고 할 겁니다. 라고 나머지에 대해서 case else라고 입력하시고 FN 평가에 대해서 불량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select 케이스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select로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작성해 보셨고 오른쪽에 닫기 한번 비주얼 베이직 창 닫으시고요. J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시면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 선택에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시고 FN 평가란 함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안쪽에 정가와 F4와 판매 수량이 있는 H4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실적 평가가 표시가 되고요.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J22셀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최종 점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쪽 표 3으로 이동하시고요. H33셀 클릭합니다. 배열 수식에 대한 문제고요. T33부터 T44 영역 안에서 출연자의 퀴즈 분야별 정답 개수를 나타낸다. 최종 점수 영역에, 오른쪽 영역에 써망수와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각 분야별 문제당 점수와 그 다음에 정답 개수를, 문제당 점수와 정답 개수를 계산한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사실 썸프로덕트 함수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1의 도전자는 일반 상식에서 9개를 맞았습니다. 9 곱하기 30 더하기 7 곱하기 40 더하기 8 곱하기 50 더하기 8 곱하기 40한 결과를 최종 점수에 표시하는 겁니다. 네, 문제에서 썸을 이용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요. H3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equal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요. 첫 번째 데이터, 우리 각각 1의 도전자의 점수를 개수를 D33부터 G33까지 선택하고 곱하기. 그 다음 문제당 점수는 이따가 배열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D32부터 G32의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가로 닫고 Ctrl Shift Enter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점수와 개수, 맞은 개수를 곱해서 더한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다섯 번째 평균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평균의 순번에서 1부터 시작하여 각 퀴즈 분야별 순번까지 해당하는 평균을 에버레이지와 옵셋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번까지 값이 8이라고 했을 때 1부터 시작해서 8까지 여기까지죠? 평균을 나타내는 겁니다. 만약에 두 번째는 5라고 되어 있습니다.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부터 12까지 평균값을 구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커서를 D46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가 구하는 값은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에버레이지 함수가 필요합니다. 에버레이지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보통 에버레이지 함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이 시작점은 동일합니다. D33부터라고 시작점은 동일한데, 콜론. 끝나는 점이 다릅니다. 얘는 여덟 번째까지, 옆엔 다섯 번째까지. 그래서 끝점에 해당한 위치 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옵셋이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지정한 참조 영역으로부터 지정한 행과 열만큼 떨어진 위치에 참조 영역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덟 번째 해당한 셀 주소를 얘한테 돌려주면 에버레이지 함수가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옵셋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리퍼런스 참조할 셀을 물어봅니다. 저희는 D33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기준점이 D33 셀을 기준으로 우리는 어떻게 아래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8칸을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D45에 있는 값에서 아래로 8칸을 내려온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내려온다는 거는 한 칸, 두 칸, 세 칸. 4칸, 5칸, 6칸, 7칸, 8칸. 그럼 9번까지 내려오겠네요. 우리는 9번까지가 아니라 8칸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시면 되세요. 이 얘기가 어떤 내용이냐? D40, 우리는 8번을 내려올 건데 옵셋 함수를 기준으로 우리 여기에서 9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가 하나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여기까지 셀을 여기 반환이 되겠죠. 근데 저희는 8에 해당한 값이 반환이 돼야 되니까 D45에 있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서 우리는 8행에 있는 위치가 D40에 해당한 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 1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열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 하나의 열에서만 작업하니까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옵셋에 대한 가로 닫고요. 에버리지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8칸 내려온 값에, 그러니까 8번째까지의 값에 평균을 구할 수 있고요. 5번째 값까지에 대한 평균, 12번째 값까지의 평균,
열 번째 값까지의 평균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서별 점수 시트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A1부터 G47의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시면 I4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I4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오른쪽에 이제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과 그 다음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제 레이아웃은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서명을 선택하시고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이름을 선택하시고 행 네이블에 배치합니다. 그 다음 직무 수행 능력을 갑에다가 배치하시고요. 이해 판단력, 성실 책임감, 그 다음에 절충 협조력까지 갑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탭에 가신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선택합니다. 다음은 문제에서 이제 표준 편차를 계산한 필드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 편차를 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우리 옵션에 가시면 계산이라고 있고요.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고 있습니다. 계산 필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필드 이름은 표준 편차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필드 이름을 표준 편차라고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수식에 오셔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 stdev를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그 다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할 거냐면 직무 수행 능력 더블클릭 쉼표 이해 판단력 더블클릭 쉼표 성실 책임감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쉼표 절충 협조력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가로 닫아주시고요. 입력을 다 하셨다면, 수식 입력을 다 하셨다면, 추가 한번 누르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표준 편차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 추가하셨는데요.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소수 두 자리까지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삽입된 N4셀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숫자를 선택하되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소수 자릿수를 지정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부서명 필드에서 관리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고서 필터에서요. 부서명이 현재 모두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관리부에 대한 정보만 표시하고자 합니다. 관리부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직무 수행 능력부터 절충 협조력까지 필드는 갑 요양 기준의 평균으로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2사셀의 직무 수행 능력을 선택하시고 위쪽에 가시면 이제 피벗 테이블 도구의 옵션에 계산에 가시면 갑 요약 기준이라고 있고요. 여기에서 평균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는 옆에 이해 판단력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갑 요약 기준에서 평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방법을 이용하셔가지고요. 갑에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평균을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함수를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J11부터 N11까지 선택하시고요. 총합계는 쉼표 스타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쉼표 스타일 홈에 가셔가지고요. 표시 형식에서요. 쉼표 스타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 서식 보고서 1번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제가 화면이 좀 작아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자동서식이라는 도구가 추가되어 있다면 자동서식 클릭하시고요. 보고서 1번 자동서식을 적용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작성한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자동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서식을 적용하고 나니까 마찬가지 총합계 쉼표 스타일 적용한 게 소수 자료 표시가 됩니다. 이럴 때 표시 형식에 가셔서요. 쉼표 스타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벗 테이블 작성해 보셨고요. 직급별 분석 시트의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는 데 자동 필터를 실행하는 매크로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상태 표시줄에 있는 새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필터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I3셀에서요. 숫자 필터 평균이 8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필터에 가셔서 크거나 같은 8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클릭하시면 평균이 80점 이상인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 자동 필터를 실행하는 매크로 작업을 이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라고 상태 표시줄에 있는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형 하나를 그리도록 하겠는데요. 삽입에 가시면 도형에 사각형의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K3부터 L4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텍스트에다가 점수조회라고 도형을 그리자마자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입력한 도형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도형에 매크로 연결 작업이 필요하신데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시고 필터라고 이름을 정해놨던 매크로를 기록하셨던 필터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인데요. 차트를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만들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를 생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차트 종류를 선택하고 표 1에서 지기가 대리인 데이터의 성명과 점수를 가지고 차트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성명과 점수를 가지고 만드는데 조건은 지기가 대리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습니다. 첫 번째 C3부터 C6까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I3부터 I6까지 선택하시고 다시 대리가 C10부터 C11, I10부터 I12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차트에서 세로막대형인가요? 세로막대형에 3차원 세로막대형을 선택합니다. 3차원 문근 세로막대형. 화면과 같이 현재 데이터 위쪽에 차트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문제에서 차트를 새로운 시트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이동 새 시트로 옮기실 때 차트 작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트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새 시트로 선택하시고 차트 작성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위쪽에 이제 제목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리 직급의 점수 현황이라고 수정하시고요. 그다음 범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조그만하게 표시되어 있는 범례를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시면 되겠고요.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셨고, 범례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하셨고, 제목에 대해서 굵게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굵게는 되어 있고요. 크기만 14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 점수가 가장 높은 계열에 대해서만 가장 높은 데이터가 이나영의 데이터인 것 같죠? 이나영을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시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새로
축의 눈금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최소값을 5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최대값을 1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주 단위에 와서 10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 입력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르시면 네,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업하신 내용이 맞나 한번 그림하고 화면을 좀 비교해 보시고요.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 작업, 다섯 가지 작업을 해 보셨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입니다. 다음은, 주문 입력 시트 클릭하셔서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문이란 버튼에 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봤더니, 폼 초기화할 때라는 첫 번째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폼을 띄웠을 때 제품에다가 아니 우선 오늘 날 주문일에다가 오늘 날짜를 표시하고 제품에다가는 H6부터 I11까지인가요? I11까지 영역의 값이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왼쪽에 폼에서요, 제품 코드를, 제품 주문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제품 주문을 선택하고 코드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개체에서 유저 폼을 선택하신 다음에 초기화 작업은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초기화 작업 첫 번째, TXT 주문일에다가 오늘 날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트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다가 LST 제품에다가는 .rowSource 연결할 데이터는 H6부터 I11까지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HI 두개 열입니다. 그래서 LST 제품의 컬럼 카운트는 2입니다. 라고 넣어주시고요. 첫 번째 초기화 작업 하셨고요. 두 번째 장을 잠깐 닫으면 수량이란 옆에 스핀을 누르면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코드 보기에 가셔서 개체는 TXT 수량을 선택하시고요. Change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TXT 수량의 값을 지금 개체가 텍스트 상자가 아니라 스핀을 이용해야 되는데 잠시요. 개체에서 다시 한번 SPN 수량을 선택해야 되죠. 삼각 영, 뭐 이렇게 증가 감소하는 버튼을 값에 변화가 있을 때 저희는 TXT 수량에다가 현재 버튼에서 선택한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작업 하셨고요. 이제 세 번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폼에서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값을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입력하셨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주문 등록을 누르면, 첫 번째 주문일에는 A열에는 TXT 주문일에서 입력한 값을 넣으실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제품 코드는 지금 제품에 있는 리스트 LST 제품에 선택한 값이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제품명은요, 여기서 선택한 값의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첫 번째 선택함이 리스트 인덱스가 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001의 데이터 위치가 여섯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6을 해가지고 첫 번째 선택함이 6행에서 찾을 거고요. 두 번째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서 1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니까 플러스 6 하면 일곱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행의 위치를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A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라는 값의 열을 찾아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인덱스 아까 첫 번째 선택함 0이라고 했습니다. 0에서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행이 여섯 번째니까 플러스 6을 한 겁니다. 제품명은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수량은 입력받을 거고요. 단가는 마찬가지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열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오시면 될것 같고요.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를 곱한 값을 표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비주얼 베이직 창으로 가서요. 아, 기준세를 한번 볼까요? A5세를 기준으로 새롭게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두 개라고 인식을 합니다. 표 1이라는 데이터가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3개와 위쪽에 여기 3개와 새롭게 입력할 데이터 하나를 더해서 플러스 4를 해주시면 6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저희는 주문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먼저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부터 한번 구할까요? I, range, 기준셀이 A, 5셀이었습니다. A, 5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s, rows 행의 카운트를 하셔서 플러스 아까 4라고 했죠? 그 다음 셀즈 i, 1에다가는 txt 주문일에 있는 값을 넣을 거고요. 셀즈 i, 2에다가는 LST 제품에 있는 값을 넣을 거고요. 셀즈 i, 3에다가는 제품명을 넣어야 되는데 제품명을 찾아다가 넣으셔야 되잖아요. 직접 넣으셔도 됩니다. 셀즈 i, LST 제품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값에다가 플러스 6을 한 값의 행에다가 아홉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여러 번 작성해야 될것 같으면 얘를 따로 빼서 위에다가 iRow라는 변수를 하나 만드셔도 됩니다. 위에다 갖다 놓으면 이제 반복해서 쓸때 그냥 iRow라는 변수만 가져다가 쓰면 리스트 인덱스 통해서 구한 값에다가 더하기 6한 행의 위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D열에다가는 txt 수량에서 입력받은 값을 넣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있는 값은 우리 열 번째 iRow를 통해서 구한 행의 열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시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이거 수정해야겠네. 5. 그다음 여섯 번째 열에다가는 두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하기 위해서 셀즈 i, 4에 있는 값 수량을 가져오고요. 곱하기 셀즈 i, 5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곱하겠습니다. 라고 작업하신 다음에 오른쪽 한번 닫아 보시고요. 주문 클릭해서 하나 선택하시고 수량 선택하고 주문 등록 버튼 누르면 값이 정상적으로 주문일과 제품 코드와 제품명, 수량, 단가, 금액이 맞게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